네, 안녕하십니까. 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쉐보레 크루즈 차량 한 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보이시다시피 썬루프, 뭐 내비게이션, 안쪽에 후방 카메라, 스마트 키,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포함된 풀옵션의 차량인데, 또 특 장점으로는 2.0 경유 모델입니다. 출력, 연비 다 잡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차량 쉐보레 크루즈 2.0 ATZ 플러스 등급입니다. LS, AT, ATZ 등급이 가장 높은데, ATZ에서도 조금 더 옵션을 추가하면 ATZ 플러스 등급이 되는데, 이 차량이 바로 그 ATZ 플러스 모델이라는 거죠. 이 차량 외판 교환이 이 휀다 한 판만 단순 교환이 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 차량은 2012년 2월에 최초 등록, 현재 키로수가 17만 6천 키로 정도 달렸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도 적정 키로수보다 적게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사회 초년생분들이 운행하시기에는 딱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33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고요. 이 2.0 디젤 크루즈 차량 찾으시는 분들, 뭐 300만원대에 옵션 없는 차량 구입하지 마시고요, 330만원에 제가 또 좋은 차량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바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헤드라이트 백화 현상 없죠? 안개등도 깨진 곳 없이 깔끔합니다. 색상 보시면은 블랙 펄이 약간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앞쪽 본넷 라인에는 약간의 들뜸 현상은 보여주고 있지만 감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한 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네요. 사이드 미러와 리프트 이쪽에 달려있고요, 이쪽에는 아쉽게도 약간의 뭔가 흠집이 조금 묻어있는 느낌이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면은 외판 컨디션은 훌륭해요. 뭐 크게 보이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스마트키 있다시피 이쪽에 도어 캐치 버튼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60% 정도 휠 컨디션 그쪽에 스크래치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 쉐보레 크루즈 ATZ 모델이라는 걸 자랑하고 있고,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넓은 크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 차주분께서 쓰시던 매트 같고요. 이쪽에 보이는 거는 사이드 미러, 뭐 커버 같은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걸 바꾸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외판 컨디션은 뭐 광택도 다 낸 상태여갖고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아쉬운 거는 이쪽에 약간의 변색이 되었다는 거,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다시피 위쪽에 썬루프 있고 안쪽에 옵션도 풀옵션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오, 크루즈인데 한 중형차급의 옵션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2열에 탑승했습니다. 가죽 컨디션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하죠. 2열 가죽 컨디션 완벽합니다. 이게 준중형 차량인데도 2열이 크게 뭐 부담스럽게 좁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트렁크에 매트 있었잖아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차주분께서 벌집 매트로 바꿔놓으신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2구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운전자 쪽 1열로 가서 한번 나머지 옵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했고요.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버튼 시동 눌러주시면은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2.0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뭐 기존의 1.8 엔진이나 1.6 엔진과는 좀 틀린 엔진 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PM 부조 현상 없고요, 계기판 경고등 없습니다. 기름도 한 3분의 1 정도 채워져 있네요. 자, 위쪽부터 옵션 설명 한번 도와드리면은, 제가 썬루프 있다고 설명드렸죠. 썬루프까지도 아주 잘 열려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닫힐 때도 잡음 없이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두우니까 썬루프는 켜고 촬영하도록 할게요. 아래쪽 보시면은 제가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대시보드 컨디션 좋죠. 이 아래쪽에 한번 보면은 이런 부직포, 그러니까 대시보드를 이 커버를 좀 고정시키려고 부직포만 좀 붙여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정도로 상태는 좋습니다. 자, 가운데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오디오 컨트롤러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 프로토 공조기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 프로토 공조기 같은 경우는 빠지는 차량들도 상당히 많지만, 이 차량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내비게이션에 동기화도 잘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열에는 이제 열선 시트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1열 열선 시트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기어 콘솔 쪽 보여주시면은 기어봉 옆으로는 미끄럼 방지 기능, 아래쪽에는 12V 시거잭, 2구 컵홀더 공간 있고, 이렇게 LCD 블랙박스도 하나 있긴 해요. 앞뒤로 2채널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세차하면서 조금 떨어진 것 같으니까 출고할 때 제가 붙여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후진 기어에 넣게 되면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핸들 쪽 보여주시면 우레탄 핸들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 다음에 핸즈프리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제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오토 윈도우, 조수석도 오토 윈도우, 이제 뒤에 쪽도 2열 같은 경우에는 오토 다운은 가능한데 올릴 때는 오토 윈도우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 스위치 쪽 보여주시면은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플라스틱이 좀 벗겨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 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서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는데 확실히 그냥 디젤만의 엔진음을 갖고 있고 잡소음 없이 깔끔한 차량이었습니다. 크루즈 차량들 보시면은 이 냉각수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냉각수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크루즈 차량들은 냉각수가 핑크색이거든요. 근데 고질적인 병으로서 뭐 디젤 차량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냉각수랑 엔진오일이 섞여갖고 냉각수통이 이제 뭐 검정색으로 변화된 곳이 있어요. 그런 크루즈 차량만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차량 쉐보레 크루즈 2.0 ATZ 플러스 등급입니다. 이 차량은 2012년 2월에 최초 등록했고 현재 키로수가 17만 키로 정도 달렸어요. 연식 대비 키로수도 짧죠.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 펜다 교환, 무사고 차량으로 펜다 교환 한 판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의 금액 프로옵션인데 330만원에 전달드린다고 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휘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